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노란색의 황금우렁이 애플스네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애플스네일의 학명은 Ampelia Ariadne 입니다. 노란색의 귀여운 친구를 왜 애플스네일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나중에 사과만큼 커져 애플스네일이라고 부릅니다. 애플스네일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의 원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렁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노란색 애플 스네일을 판매하지만 외국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애플 스네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양한 색상의 애플 스네일을 키워보고 싶네요. 애플 스네일은 통통한 몸에 노란색의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성격은 온순하고 다양한 물고기와 합사가 가능하지만 물고기들이 촉수를 개립혀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수명은 4년, 온도는 20도에서 28도, 잡식이라 뭐든지 잘 먹는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수초 어항에 넣으면 수초를 다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이끼 같은 부드러운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어린 수초를 먹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네요. 크기는 7에서 1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칼슘이 많이 필요한 생물이라 달걀 껍질을 넣어주면 껍질이 부서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플 스네일의 번식은 매우 쉬운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천이나 논에 가면 왕우렁이가 낳아놓은 붉은색 알을 볼 수 있는데요. 애플 스네일도 왕우렁이처럼 붉은색 알을 낳는다고 하네요. 약 5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니 한번 산란해 대가족이 생기겠네요. 대부분 달팽이는 자웅 동체를 가지고 있지만 애플 스네일은 암수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전복도 암수가 따로 있는데요. 애플 스네일은 암수 구별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꼬리 부분을 잘 관찰해보면 수컷은 종소에 의해 흰색이 보이고 암컷은 검녹색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애플 스네일은 아가미와 폐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뭄과 강우 기간이 번갈아 나타나는 열대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했다고 해요. 몸체 오른쪽에는 아가미, 몸체 왼쪽에는 폐로 공기 호흡을 합니다. 애플 스네일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를 받아 심하면 며칠 동안 안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지거나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 물 위로 떠올라 떠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다슬기처럼 물 흐름을 이용해 이동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물고기와 합사해서 키우면 낮보다는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밤이 되면 먹이 활동과 짝짓기, 산란을 한다고 해요. 자고 일어나면 애플 스네일이 알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알이 붉은색인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색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산딸기처럼 생겼네요. 애플 스네일이 탈옥의 달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애플 스네일이 수륙 양용이기 때문에 어항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탈출은 잘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없어 말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 잘 관리해줘야겠네요. 외국에서는 애플 스네일은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찌개로 먹나? 이거 너무 궁금하네요. 애플 스네일이 알을 낳으면 성장 과정도 관찰해보겠습니다. 대왕에 들어가자! 한 마리가 떠오르네요. 이마트 애플 스네일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오랜 기간 굶주리고 시달린 느낌이었습니다. 건강한 개체는 바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지만 상태가 안 좋고 갑자기 환경 변화가 생기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16배속인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슬금슬금 나오려고 합니다. 물고기 때문에 놀라서 다시 들어가네요. 한참 동안 기다린 것 같아요. 엄청 느려요. 오른쪽 친구가 움직이려고 하네요. 나머지 한 마리는 뭐하고 있을까요?
죽은 건가요? 보통 물에 떠 있는 친구들은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수초 하나를 납치했네요. 공중에 떠서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배가 엄청 고팠나봐요. 저렇게 먹는 걸 보니 오래 살겠네요. 진짜 천천히 먹어요. 지금은 16배송입니다. 애플 스네일은 왕우렁이와 비슷하지만 다행히 다 자란 수초는 잘 못 먹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물고기 사체를 좋아해요. 가까이 보니 치설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치설이 약해 익기 어린 수초를 잘 먹어요. 엄청 맛있게 먹네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움직임이 없어서 내일 와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귀여운 촉수를 흔들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천천히 움직이네요. 밤 사이에 먼 거리를 이동했네요. 공중에 있던 친구도 바닥에 내려온 것 같아요. 나중에 배스 잡아서 먹여야겠네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